기도원이 어떤 자질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큰 목사를 부르셨습니다. 참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된다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마음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엔트로피에스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권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써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그런 자질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셔널 뮤직 프레이어 설번츠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간과 반응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간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손과 발 그리고 저희 입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미디안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큰 다툼이 일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툼을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은 우리의 자유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입술은 정말 저희의 자유로 허탄한 것을 말하고 제 입술을 거룩하게 올려드리지 못했던 그런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손과 발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대신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지 못하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우리 안에 그런 죄악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했던 그런 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예배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성경에서는 그 날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음악의 영역, 또 음악의 영역이 아니신 또 다른 분들은 각자 부르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견고한 진을 파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시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오늘도 드려지는 횟수가 더해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매일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정말 한 번 한 번의 제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제가 소망하시면서 오늘 예배 올려드리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특별히 세우신, 오늘 찬양으로 세우신 또 김소영 자매를 시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연주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찬양 영역 가운데, 음악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해방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입술을 통하여서, 정결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들과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 놀라운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입술로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빛
땅을 오셨네. 찬양합시다. 찬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아직은 사랑이 지으리 산길을 오르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궤와 그 계신 데를 다시 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바라며
그러나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딘가로 인도하셨는데 거기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입니다. 이 어찌 큰 은혜입니까? 압살롬, 그가 사랑하던 아들에게 쫓겨서 그의 백성들과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그 산을 오르던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으로 감람산길을 오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에 이르게 해주시도록 다 같이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어떠한 슬픔의 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괴를 하나님 계신 곳을 아버지 보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버지 산에 오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아버지 소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고통받고 아버지 신음하며 울면서 머리를 가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주의 자녀가 있으니까 아버지 그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루타운을 아버지 소망하며 아버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힘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그 기회 가운데에 아버지 동행하시고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런 으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아버지 선포하며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그들이 원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실 아버지 그때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아버지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아버지 결단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며 아버지 묵묵히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는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이르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임재하시는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그 예비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영광을 보며 아버지 찬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선포한 아버지 그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께 들려주는 아버지 향기로운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무너진 성벽들 음악의 영향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참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생을 해온 음악을 한 번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주께 올려드린 적이 없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 시간이 주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방하는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죄 보혈로 덮으사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성령으로 정말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부터 눈물이 나면 안 되지만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4살부터 바이올린을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한 번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찬송가와 클래식 음악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제가 연주하는 어떤 클래식 곡으로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었던 시간이 있었고 이번에 이것을 준비를 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새롭게 파수해야 되는 정말 그 뿌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차르다시라는 곡을 제가 올려드릴 건데 원래 차르다시는 헝가리의 민속 춤이에요. 안도 하회탈 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냥 민속 춤이거든요. 춤이 재생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한 중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2009년에 루마니아로 고등학생 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이 없는데 제 친구들 페이스북을 뒤져보니까 그때 찍었던 사진들이 몇 장 나오고 그리고 또 구글에서도 찾았는데 틴카라는 지역이에요. 루마니아 틴카라는 지역에 갔더니 집시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정말 한국의 막 엄청 시골 그런 데 있잖아요. 무슨 산간지대를 개간해서 사는 그런 느낌으로 이 사람들은 약간 정말 평생 사는 집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사는 그런 판잣집의 느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고 보시다시피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그리고 여기 요 친구가 너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요. 약간 지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를 보고 너무 반겨주고 저희가 떠날 때 펑펑 울면서 버스 뒤를 진짜 막 전력 질주해서 딱 달려오던 그 모습이 아직도 어렴풋이지만 너무 강렬하게 생각이 나고 이분들과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잘 알지 못했지만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시들의 그런 한이 느껴진 하나님께 그 한들을 모두 올려드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잠깐 나누고 싶었고 타르다시를 바탕으로 해서 헝가리의 이 곡은 민속 춤의 한 장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헝가리의 헝가리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집시들이 많이 흩어져 사는데 그 집시의 음악과 어느 한 국가의 음악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결합을 해서 집시의 집시풍의 음악이 많이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가 헝가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시에 대한 선입견들이 조금 있죠.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천 카페에서 가방을 함부로 줘서는 안 된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서울이 아니고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유럽 지역이 바로 집시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좀도둑 또 조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 환상 판타지를 갖게 된 것이 이제 오페라 카르멘에서 나오는 그 카르멘으로 인해서 갖게 된 그런 판타지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선입견도 있고 더럽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좀 가난하고 그런 선입견을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죠. 집시의 운명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면 이들은 인도 아리아계의 소수 유랑민족이고 기원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 공예, 점술, 그리고 또 돌팔이 의료, 민간요법 이런 걸로 돈 벌어먹고 살고 생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의 집시는 사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땅을 잃었던지 파산을 했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일제강점기에 만주로 쫓겨간 농민들까지도 저희는 집시로 볼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집시들은 그렇게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뜻합니다. 유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나라 없이 살아서 지역에 따라서 문화, 종교가 다 다르지만 집시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사회적 약자로서 계속해서 핍박받고 차별받고 절대 지배계층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또 집시곡의 특징을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느린 템포로 처음에 궁짝 궁짝 요 박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그 첫 번째 부분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상적이고 또 좀 즉흥적이에요. 악보대로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들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처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고 막 박자도 밀당을 엄청 잘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2부 두 번째에서는 빨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격정적이고 생동감 있고 리듬성이 있는 그런 춤곡의 멜로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화려한 기교 즉흥성 그리고 또 감정에 너무 솔직해서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이 곡들이 되게 잘 맞는 이유가 저는 제 생각에는 한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들리시죠? 온라인에서?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 혹은 이것도 헝가리 무곡이어서 헝가리에서 파생된 그런 음악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는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비토리오 몬티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차르다시를 오늘 저는 나눌 건데요. 이분은 이태리 나폴리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평생을 파리에서 사셨다가 이제 거기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작곡한 곡이 엄청나게 많다고는 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 곡이더라고요. 하나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긴 타국 생활 파리에서 살면서 고향을 그리면서 그 집시들의 그 음악과 그들의 그런 생활들을 보면서 자신의 그 타향살이에서 다시 조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쓰지 않았나 그의 삶의 유사성을 방랑자로서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성세계관으로 볼 건데요. 디폼을 한번 보면 마음을 저는 또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살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 성경세계관을 보기 전에 그리고 갑자기 다시 정신 차려주면서 잊지도 않았었을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아마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모먼트가 살짝 나와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약간 뭔가 영광스러운 순간을 내가 이때 이랬었는데 나 때는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순간은 사실 잠깐 지나가고 반복적이지만 또 격정적인 멜로디가 계속 흘러가다가 갑자기 마이너 단조의 슬픈 느낌에서 갑자기 밝아지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밝은 기대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전체적인 곡이 가진 디폼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집이 사실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고 정말 방랑하는 사람들로서 갈 곳이 없는 자의 스스로를 약간 좀 셀피리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막막하고 리폼을 해보면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격은 들어오고 바삐 흘러가는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것을 너와 함께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때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인물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이 곡과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방랑자였기 때문이죠. 저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무작정 가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간 거거든요. 그래서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방랑자 집시가 되라고 하셨는가 였습니다. 집시는 방랑자고 자신의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런 말씀들과 그런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과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는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그걸 보고 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살 수 있었을까 했을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멘.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보고 기뻐했대요. 아브라함 또한 그렇게 했었겠죠. 그래서 집시와 같은 삶은 또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을 해보았을 때 원래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네,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랑자, 즉 집시의 삶은 사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결혼해서 뭐 부모를 떠나 이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는 나그네 삶임을 인정하고 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집시의 삶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저주가 아니라 그저 힘든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이라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끊임없는 비교, 질투, 이제 남처럼 남이 뭘 가졌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오는 질투와 시기와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 집은 아파트 30평 사는데 나는 왜 십몇 평을 살고 있는가? 또 어딘가에 꼭 정착을 해야지만 안정감을 가지는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06년에 미국을 왔거든요. 2006년이면 제가 16살이었고 고등학교 9학년으로 이제 정말 부모님과 저희 가족을 다 떠나서 미국 위스콘신 주로 이민 아니고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 혼자 공부하던 그 시절을 이것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하셨는데 말도 안 통하고요. 정서적으로 맞지도 않고 근데 저는 그때 사춘기였고 그리고 또 아까 그 사진들을 찾으면서 친구들과의 기억들을 또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왜 그러고 살았지 싶을 정도로 좀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저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냥 하나의 연약한 자였고 또 고등학교를 어떻게 마치고 나니 대학을 갔는데 제가 4살부터 바이올린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4살부터 했는데 학교를 갔는데 나름 좋은 학교거든요. 거기도. 근데 그 학교에 같이 온 친구들이 다 제가 꿈꾸던 학교에서 온 친구들인 거예요. 학벌로 이제 비유가 되는 거죠. 한국의 좋은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를 나왔던 친구들이 갑자기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저도 같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럽고 뭔가 난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학교에 4년 내내 어떤 걸로 두려워하고 지내냐면 학교에서 이메일이 올까 봐 두려워하면서 지내세요. 전산의 오류로 네가 잘못 뽑혔어. 네가 잘못 뽑혀서 너는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서 사실 4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 친구들 나름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투의 마음 나도 저 친구들만큼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요즘을 또 돌아보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돈은 얼마나 모았냐 너는 도대체 밥을 먹고 사는 것이냐 언제 오디션을 보냐 어디 들어갈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이 솔찬히 많이 들려고 누구 집에는 뭘 어떻게 했다더라 결혼을 뭐 어디 다닌 대기업 다니는 형제랑 했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왜 거기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냐 부모님의 보고 싶다는 표현이시지만 그런 것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런 안정감을 쫓아가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음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세계 곳곳을 날아다니는 스케줄이시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는 또 정착할 수 없고 또 무대 위에서 박수 받고 내려오면 조용하고 허무한 누군가처럼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어떤 이들과 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 돌아보아야 하겠죠.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게 주시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이것도 제 거 아니고 제 몸도 제 것이 아니고 제 통장에 들어있는 보잘것없는 돈도 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저희 가족도 제 것이 아니고 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I will be with you 그 음성 맨날 들으면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집시가 되었으니 이 영적 집시로서의 삶 영적 방랑자로서 이 땅을 살아낼 때 영적 방랑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방랑자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나는 복음을 직접 살아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갈수록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저의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고 이제 차르다 씨를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서 제일 도입부에 피아노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에서는 그 멜로디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바이올린 사운드에서는 고뇌하며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빠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전쟁 우물도 팠다가 또 막혔다가 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시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저 무별을 세워보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을 바라보시는 상상을 하시고 또 그 별을 본 다음에는 다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I will be with you를 들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같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백으로 뭐죠? 트랜스폼해서 올려드릴 또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이 곡을 준비하면서 저의 옛날 저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그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많이 그냥 갑자기 우울감이 몰려올 때마다 제가 연습실에 있는 피아노를 치면서 올려드렸던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였는데 그때는 어디로 갈지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그냥 했다고 해서 이렇게 있나? 약간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구나.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날마다 너와 함께 가고 있고 또 가사를 보시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휘청거렸어요. 저는 모두가 그런 시절이 있지만 너무 많이 휘청거리던 그 시절에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저 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계신 거기에 제가 서 있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 20대에 20대 초반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정말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아직도 저 맨하탄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그리고 또 전 세계 수많은 집시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발을 붙들어 그 높은 곳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으셨죠? 네. 어제 이제 소영자매가 오늘 연주할 곡을 같이 반주를 마치느라고 또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서 차로 오고 가며 또 이제 얘기도 나누고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삶의 일들을 좀 짧지만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소영자매를 만날 때마다 마음에 굉장히 그 가난한 마음.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늘의 은혜를 늘 갈급해하는 그 은혜를 왜 어떻게 하나님 주셨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소영자매들 그 어린 나이에 홀로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적도 없이 또 가족도 없이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오늘 이 곡을 어떻게 우리 수영자매 이 곡을 선정했는지 좀 궁금했는데 사실은 뭐 성경적 세계관하고 상관없이 그냥 곡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이렇게 복음적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근데도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어떤 복음적 해석 자체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연주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해석해질 수 있구나. 그것을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찬양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 해주셨죠. 다음 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소영자매 성격상 또 굉장히 또 간증과 함께 너무 잘 어우러지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복음적으로 잘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모두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민자로 살고 계시고 유학생으로 또 오셔서 이 방랑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다 누나 다 공감하시고 느끼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뉴욕뿐만이 아니라 저도 사실 집 없애고 집 떠나서 정말 정처 없이 이렇게 다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시의 삶이 물론 그들은 저희보다 좀 더 열악한 상황일 수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음악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댄스로 춤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이 정말 그들의 위로가 되고 그들의 한을 그 가운데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의 삶도 영적인 집시의 삶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싼 렌트. 미국에서 제일 비싼 데죠. 뉴욕이 제일 비싼 그 곳에 왜 하나님 또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비싼 렌트와 또 계속 정책이 바뀌고 있지만 스테이러스, 비자 문제.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이곳에 꿈을 갖고 다른 비전을 갖고 왔지만 정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자유였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은. 그래서 늘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하면서 살까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 가운데서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저희 처음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고 또 우리의 소명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비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 비전의 방향이 하나님이 부르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잠시 삐끗할 수도 있죠. 잠시 세상의 것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또 내려갔듯이 그런 어떤 영적인 방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별의 그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영광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 예배하는 삶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우리 아까 우리 소영자매님이 또 마지막에 찬양곡으로 올려드렸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곡을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자매님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을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발끝 내 주여 내 발붙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여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고백했듯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우리 어떤 안정과 비전과 뭐 가진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혹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유학생들 이민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소망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저 높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유학생들이 있다면, 이민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의 불이 다시 붙어져서 그들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바라볼 때 그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정말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학생들, 이민자들,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그들의 예수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특히 우리 음악의 영역에서는 제일 치열한 것이 바로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비교. 무대에 서기 때문에 어쩌면은 남들보다 더 빛나야 되고 남들보다 자신이 능력이 없다 생각하면은 금방 좌절하는 것이 바로 이 음악의 영역입니다. 그 늘 비교하고 시기하고 좌절하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의 그 괴계를 이 시간 원수의 괴계를 이 시간 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 죄를 회개하시고 또 그렇게 조장하는 원수의 죄, 원수의 모든 공격을 이 시간 대적하시면서 음악의 영역에 있는 찬양자들을 이 시간 중보하시면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입니다. 지금도 너무 급박하게 또 그 상황들이 변해가고 있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사람들이 그 땅을 탈출하려고 또 비행기 본체까지 붙잡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UPS 제리코 프로젝트에서도 저희 방문했던 우리 난민들이 있습니다. 시라큐스에 있었던 그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이런 분들이 집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터전을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늘 이방인으로서 객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서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에서의 그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로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계속 그 형과 야곱 그 아버지 이삭과 가족과 함께 있었다면은 아마 그 베델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난민들의 삶이, 집시들의 삶이 정말 그 자신의 그 안정된 터전이 끊어진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쉘터가 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난민들을 한번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쉘터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바라며 이 땅 가운데서는 정말 영적 순례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시리아 난민과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떠나고 있는 그 난민들을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났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것이 주의 것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끊기고 이 땅에서는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기업을 얻는다면 하늘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소형자매 고백과 같이 그런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저주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음악의 영역 가운데 부르신 찬양자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이곳 또 디아스포라 살아가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약속과 하늘의 기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올려드린 우리 소형자매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삶에 앞으로의 하나님 세상이 준 염려와 두려움으로 묶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며 고백했던 그 고백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오늘 비행기 타시고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다행히 여기서 백신 접종하셨기 때문에 격리의 기간은 없고 바로 이제 사역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십니다. 뉴욕까지 정말 장거리를 이 짧은 여정을 오가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몸과 여러 가지로 많이 축이 나실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고 선이 한국에 들어가셔서 또 선생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들이 있습니다. 운임교회 뉴욕과 또 한국에 이렇게 새롭게 세우시고 선생님 주신 비전으로 또 UPS 예배도 요일을 바꾸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도하신 필요한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저희 UPS의 우리 멘토 목사님이신 김병 목사님이에서 특별히 함께 또 중보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우리 늘 기타 반주와 우리 촬영과 이 모든 이런 장비들을 다 이렇게 다루고 늘 섬겨주시는 우리 경연 형제가 다음 주에는 또 찬양자로서 또 어떤 음악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공지 드렸던 것처럼 우리 9월 달부터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시간 동일합니다. 같은 시간에 저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주중 다른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예배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이 첫째 주에 저희가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찬양자들이 또 이렇게 음악으로 올려드리는 준비할 때 많이 시간들 좀 필요하실 텐데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예배를 또 기대함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저희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